AI로 달걀 대란에 이어 닭고기 값까지 오르고 있는데 구제역 비상에 소, 돼지고기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가축병 때문에 먹거리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곤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1,250원이던 육계 1kg 산지 가격은 1,900원대로 보름 만에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도매 가격이 오르면서 대형 마트들도 어제부터 일제히 닭고기 품목 가격을 6에서 8% 올렸습니다. 판당 만 원까지 올랐던 달걀은 7, 8천원대로 상승세는 꺾였지만 1년 전 4, 5천원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비쌉니다. 여기에 구제역으로 가축시장이 폐쇄되면서 소, 돼지 가격이 들썩입니다. 지난달 31일 킬로그램당 15,653원이던 한우 1등급 도매값이 일주일 만에 17,000원대 10.2% 올랐고 돼지는 4,329원에서 9.8% 급등했습니다. 지금도 비싼데 또 오르면 어떻게 안 먹일 수도 없고 좀 짜증나고 좀 그러네요. 좀. 예. 그래서 아무래도 수입산 쪽으로 좀 돌리지 않을까 싶어요. 구제역 확산이 본격화되기 전에 도매값이 오르는 건 중간 유통상이 물량 확보에 나선 때문으로 유통점들의 자체 재고량이 바닥나면 소매가도 바로 오를 것이란 예상입니다. 소고기는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산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문제는 돼지고기입니다. 90% 이상 국산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축 지금 이동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돼지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앞으로 올 하반기까지 돼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돼지까지 구제역이 번지면 삼겹살이 금겹살로 불리며 40%까지 올랐던 2011년 파동 재연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필요시 수입 물량을 늘리고 사재기 등 유통구조 감시를 강화해 가격 안정에 나서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